신랑하고 연애할 때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기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가 다시 누구라는 거를 알게 되는 계기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도중에 5번, 7번 디스크가 두 개가 터진 거예요. 관절이나 이런 데는 튼튼했거든요. 근데 저도 좀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이 친구한테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령님한테 몰두를 하게 되는 계기가 점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를 더 보는 거예요. 합국 날짜를 보는 게이 친구한테 혹시나 몸적으로 해가 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 살이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그렇게 나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저를 되게 생각해 준거 되게 고맙고 하잖아요. 근데 변명하는 점 들리고 하기 싫어가지고 맨종일 집에만 있고 애기 보고 청소하고 막 설거지 막다 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 보고 하면 좀 반갑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한데 그거 바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한다고 해도 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한복을 입고 있어요. 한복 벗고 이제 또 씻고 다 하잖아요. 옷을 입고 나와요. 저는 이때까지 알몸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역시도 뭐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씻는데 그것도 향물에 씻게 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와. 요거는 그게 일상 그거니까 안 어렵지. 일반 사람들 향물을 먹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를 없애는 데는 향만한 게 없어요. 저희가 향을 피우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일보다는 신령님의 일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는 표현을 신령님에게 시집 갔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 네, 그걸 다 못해주는 거죠, 제가. 진짜 제가 조선시대는 안 살아봤는데 막 되게 그 까칠한 양반집 있죠. 거기 들어가서 사였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은 아니랬어요, 아내가. 안 그랬는데 본인이 가는 길을 더 깊게 가다 보니까 행동이라던가 마인드 자체가 더 바뀐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맞춰주다 보면 제의를 포기하게 돼요.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내가 한살 많잖아. 뭐가 한살 많어? 생일이 좀더 빠른 것 뿐이지. 밥한 공기를 먹더라도 다른 거야. 봐봐. 꼭 이런 식으로 항상 집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누굴 모시는 것 같아. 가끔씩 말할 때 보면은 그 아내로서의 무슨 조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혼내키는 막 되게 좀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 이해지랑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당이랑 사는 건지. 우리 신랑은 가끔 가다가 아무 철 없는 행동을 해요. 한번 감정의 기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입을 닫고 나가버려요. 그냥 집을. 짐을 싸서. 짐을 나 싸서. 나갈게. 너랑 안 살아. 뭐 이혼해.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서 연락이 안 돼요. 집을 크게 나간 게한네번 정도는 되거든요. 신랑한테는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제시켜주는 거고, 와이프로서. 한편으로는 또 무당으로서 또 위험한 거는 일러주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가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잔소리지. 맞아요. 일상생활이 다 잔소리인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얘기를 해도 와가지고, 요거 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 아니잖아, 요거는. 항상 막 다그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나는 지금은 너무 알잖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 항상 없잖아. 가정이랑 일이랑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죄인 된것 같아요, 제가. 신당에 들어가면 신령님 앞에 죄인이 된것 같고, 신랑 앞에 가면은 또 신랑한테 죄인이 된것 같아요. 제일 때문에 뭐 기도해야 돼서 신랑은
잠자리 하기 전에는 정갈하게 해야 되고 막 향물을 목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다른 일반인들과는 많이 다른 문제라 제가 조금 알죠, 그 심정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념일 되면 막 야한 속옷도 챙겨서 입어갖고 와인도 막 해가지고 저도 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저는 허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 슬픔이에요. 그러네요. 서러움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가 좀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내랑 잠자리를 하는 건 둘째치고 요즘에는 그 아내 일상에서 그냥 제가 빠진 느낌? 점점 그냥 일 갔다 오면 그냥 자고 저랑 얘기하지도 않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피곤하겠지만 아예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적 이유야. 그렇지. 진적이라는 걸 했어요. 작년 10월경에 이제 진적이라는 거는 이제 제 굿이에요. 제 신령님들 잔치예요. 우리 신랑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오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또 신랑이 바뀐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첫 작두를 탔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저의 모습이 아니기는 하죠. 근데 저도 이 생각을 못했어요. 간만에 진짜 나를 잡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활발하던 우리 신랑 몸이 갑자기 전원 오프가 돼버리더라고요. 허리 아파? 아니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물어봤더니 자꾸 그게 생각이 난대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갔던 게 칼라리에 올라갔던 신 들리면 어쩐지 저는 모르잖아요. 일단은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작두로 타야 되는데 일단 그 작두가 봤는데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지? 이것도 걱정이고 막 오만 걱정이 다 되는데 작두 위에서 서가지고 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모습은 아닌데 느낌이 아내가 아니에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러 왔다. 약간 서로의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신랑도 말투나 눈빛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그 진적을 한 이유인데 꿈을 꿨는데 장군님 그 갑옷이랑 이렇게 입고 있어 계신 거 창을 들고 있는 갑자기 제 목에다 창을 나를 겨우는데 그게 너무 썸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칼을 댄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목을 벨 것 같은 거예요. 의신이 건들지 마, 내 여자야. 꿈인데 그렇게 생생하게 느낀 적이 없어. 처음이에요.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냥 한다는 그대로 그냥 내비둬야 되는지 저를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많이 힘들죠. 아내도 바뀌기 힘들 것 같고 계속 이 길을 또 가야 되나. 이제는 여보가 나를 또 여자 이의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치 제자로 보는 거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여보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안타까워라. 여자가 아닌 그냥 무당으로 보고 있구나. 그냥 쟤는 신들려 사는 애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는 제가 너무 서운한 거죠, 신랑한테. 가끔 서운하고 서럽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온 길이 아닌데 무서워 얘기를 하니까 또 저도 한편으로는 너무 좀 서러워요. 제 인생이
예전에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네가 되게 자랑스러워 했던 박력 있는 남자친구와 가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비춰지는 거는 결국에 나는 부당했구나. 부당일 수밖에 없겠다. 얘 다 하지. 응. 아, 정말 모르겠다. 마음이 안 되지. 아휴.